바로 이것이 베드 텐트, 침대 텐트, 1층 코터 텐트입니다. 간이 침대와 텐트가 1층으로 되어 있고,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베드 텐트, 침대 텐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상적으로 코터 텐트라고 불리는 것은 간이 침대에 위에 작은 코터 텐트가 함께 설치되는 것이 코터 텐트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코터 텐트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간이 침대와 텐트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 텐트, 침대 텐트, 일명 코터 텐트라고 합니다. 일체형 코터 텐트입니다. 이런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무게는 보통 13kg에서 16kg, 2인용 같은 경우는 19kg에서 21kg 정도 됩니다. 가격은 20만원에서 30만원 중간 정도 되고, 1인용의 사이즈는 210, 80, 120 정도이고, 2인용은 210, 120, 120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베드 텐트, 코트 텐트의 일체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상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침대 텐트의 언박싱 상태에서 구성품을 확인해보고, 텐트를 직접 피칭하고 사용을 하고, 마지막에 철수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팩과 스트링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폴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익스텐션 폴대와 텐트 메인 폴대를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가방의 사이드에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텐트 폴대고, 요거는 익스텐션 되는 폴대. 텐트를 열어보니까 가방이 있고, 팩이 있고, 스트링이 있고, 폴대가 이제 메인 폴대와 익스텐션 폴대, 밑에 텐트에 깔수 있는 패드 있고, 여기 필러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텐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코트 텐트는 밑에 침대와 텐트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무게가 16.5에요. 16.5. 무거워요. 자, 텐트 지금부터 피칭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케이스 있어요. 가방이 있고. 가방은 텐트가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텐트를 이제 떨어내야 되겠습니다. 무거워야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지고 떨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텐트를 이제 떨어내서 헤드하고 플라이가 있는데, 이거는 살짝 꺾어 줄게요. 이쪽으로 발이 이렇게 나와요. 자, 발이 놓으면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제 세운 형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운 다음에 이제 바닥에 이렇게 눕히고 양쪽으로 날개를 펼칩니다.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펼치고 이걸 가볍게 걷어줍니다. 발이 하나 더 생겼죠? 이거는 두고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펼치면서, 여기 발이 있거든요. 발. 이 발을 펼쳐주면서 이렇게 뻗어줍니다. 자, 이렇게 펼쳤을 때 이렇게 바닥에 닿는 부분이 내 부분이다. 아니, 이제 고리를 끌어줘요.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고리를 걸면은 텐트 스킨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제 양쪽에 고리 두 개씩 있어 가지고 저 걸어준 상태예요. 텐트에 폴대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폴대 연결해 줄때 요거는 텐트에 폴대고, 요거는 앞에 익스텐션에 폴대입니다. 요두 텐트에
폴대를 여기에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고 여기도 양쪽에 있어요. 두 개씩 해서 네 개가 있습니다. 저걸 이제 끼우면 되겠습니다. 네, 폴대 한 개 끼운 상태. 이제 나머지 한 개 더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텐트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코트 텐트 1층 설치한 모습이고요. 플라이 올리기 전에 내부를 한번 볼게요. 매실창은 여기, 사실 여기 조금 매실창이 있긴 있어요. 이게 매실창인데 이쪽으로 다 있습니다. 이쪽이 하고 뒤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고요. 뭐 포도가 아니라 포도 안에 포도 여기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화가 4개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도화가 포도화입니다. 포도화 완전하게 이렇게 이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플라이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지나다 아주 쉬워. 이런 형태로 텐트 피칭이 끝났습니다. 플라이까지 올린 모습입니다. 이것이 뒷부분이고 여기 벤틸레이션 잘 되어 있고요. 앞에 여기서 이제 문은 열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고 원래 익스텐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칭은 끝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것이 앞쪽입니다. 앞쪽 지금 텐트 내부인데요. 혼자 자기는 뭐 넉넉합니다. 중간에 여기 이제 포켓도 앞뒤로 다 있어요. 메시창도 있고 근데 이게 밴드가 뭔 역할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넓고 머리가 닿지 않아요. 이게 이제 2m10이에요 내부가. 그러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코트 텐트인데 1층. 자 이제 철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간이 침대와 텐트 스킨이 1층입니다. 이 모습이 똑같습니다. 문이 내 쪽에서 그게 사면개방입니다. 포도화입니다. 포도화. 네, 높이가 한 120, 길이가 210에다가 이 폭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이 자기에 넉넉합니다. 오늘은 간이 침대와 코트 텐트가 하나로 된 1층 코트 텐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일명 베드 텐트,
침대 텐트라고 불리는 이 1층 쿼터 텐트는 무겁지만은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솔캠에게 추천할 만한 텐트입니다. 그것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